전형과 특기자 전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입니다. 2025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으로 논술 전형은 논술 100%로 선발하는 일괄 합산 전형이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영대학을 제외한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든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의 합이 8 이내이면서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하고 경영대학을 지원하는 경우 4개 영역의 합이 5 이내이면서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탐구 영역은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탐구 영역은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과학탐구는 서로 다른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논술고사는 수능시험과 같은 주에 주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연계는 토요일, 인문계는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고사 시간은 80분간 진행됩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경우 인문, 사회, 서술형 논술을, 자연계열은 수학 논술을 봅니다.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자료실에 탑재된 모의 논술고사 논술 자료집을 통해 논술 유형과 난이도, 채점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위주로 구분되는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으로는 총 6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체육교육과는 종목별 지원 자격에 따른 모집 인원을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기자 전형 체육교육과의 전형 요소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경기 실적 70%와 학생부 교과 25%, 학생부 출결 5%를 반영하여 모집 인원의 4배수를 선발합니다. 이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해당자의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체육교육과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경기 실적 서류 목록표와 경기 실적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체육교육과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대학 입학 이후에 학업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고교 성적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상세한 내용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의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면접으로 별도의 준비 시간 없이 면접을 5분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은 체육 전문성 50%, 발전 가능성 25%, 지도자 소양 25%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다음은 특기자 전형 디자인 조형학부입니다. 단계별 선발로 1단계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합 8등급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 상위 1개 과목을 적용합니다.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개 과목에 응시해야 하고 서로 다른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디자인 조형학부에 지원하는 경우 창의활동 보고서 목록표와 창의활동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 8개의 활동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조형학부의 서류 평가 역량은 학업 역량 20%, 자기 개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 창의성 20%를 반영합니다.
창의성은 다른 전형과 차별된 고유의 역량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사고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독창성, 성실성, 표현력, 논리성을 세부 평가 요소로 활용합니다. 디자인 조형학부의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형태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준비 시간 없이 8분간 면접을 진행하며 융합 사고력, 전공 적합성, 면접 태도를 각각 40%, 40%, 20%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2024학년도 특기자 전형 디자인 조형학부의 결과입니다. 디자인 조형학부에서는 15명 모집에 340명이 지원하여 지원 경쟁률은 22.67:1로 나타났습니다.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였고 이 중 면접 결시율은 14.7%였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약 69%였으므로 면접 단계 실제 경쟁률은 2.93:1이었고 충원율은 약 44%였습니다. 디자인 조형학부의 총 합격자 기준 상위 70% 학생의 교과 등급은 2.16등급입니다. 고교 유형별 지원 및 합격 비율을 보면 일반고가 약 64%, 예술고가 약 25% 순으로 많이 지원했고 총 합격을 기준으로 일반고가 약 65%, 예술고가 약 35%를 차지하여 예술고의 지원 대비 합격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졸업 연도별 지원 및 합격 비율입니다. 재수 이상 지원이 23.8%로 높은 편이었으나 총 합격에서는 재수 이상이 8.7%로 재학생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기자 전형 사이버 국방학과는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면접 20%, 군 면접과 체력 검정 등을 20%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기자 전형 사이버 국방학과에 지원하는 경우 활동 증빙 서류를 A4 3매 이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의 서류 평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활용하는 학업, 자기개발, 공동체 역량과 더불어 전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할 줄 아는 능력,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추가로 평가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지적 호기심과 과제 집중력을 세부 평가 요소로 활용합니다. 학업 역량 20%, 자기개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 문제 해결 능력 20%를 반영합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는 지원자가 제출한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별도의 준비 시간 없이 8분간 면접을 진행합니다. 활동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자기 개발 의지 40%, 전공 적합성 40%, 면접 태도 20%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2024학년도 특기자 전형 사이버 국방학과의 결과입니다. 15명 모집에 69명이 지원하여 4.6: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였으며 면접 결시율이 약 2%로 매우 낮았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1단계 선발 배수 3배수와 큰 차이가 없는 2.87:1로 나타났습니다. 충원율은 약 113%였습니다. 총 합격자 기준 교과 상위 70% 학생의 교과 등급은 4.39였습니다. 지원, 총 합격에서의 고교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학과 특성상 과학고, 영재학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원에서는 과학고,
영재학교가 약 55%, 일반고가 약 22%를 차지했고, 총 합격에서는 과학고, 영재학교가 약 78%를 차지하여 합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원자 중 재수 이상은 14.5%였으나 총 합격에서는 6.3%를 차지하여 재수 이상보다는 졸업 예정자의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 및 특기자 전형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수시 및 정시 모집 요강 외에도 입학 전형 안내 영상, 면접 안내 영상, 학과 안내 영상 및 학과 안내 가이드북, 기출 문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상담 전화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